주신다. 잠깐만요. 돌아가시겠다. 아유, 돌아가시겠다. 아. 밤새 한 4,50 되죠? 한 50 가까이 되는 준치 한 10마리 이상 잡은 것 같습니다. 한 10마리 한 정도 되는 사이즈. 아, 밤이 피곤합니다. 준치만 잡다가 예, 첫 풍어를 낚았습니다. 예, 비록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은 그래도 붕어 낚고 참 느껴지는 안살찐 손맛이 좋습니다. 오늘은 또 붕어가 적응해가지고, 예. 옛날만큼 무조건 잡히는 게 같진 않더라. 꽝 칠 때는 시원하게 꽝 쳤거든, 뭐. 이것도. 아이, 뭐, 마루큐 많이 썼는데, 마루큐로는 거의 못 잡았는데. 라이언스가 만들부터 그래도. 가자. 잠깐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침에 상권청으로 나오네. 붕어야. 예, 한 마리는 5천 넘고, 한 마리는 예. 예. 원래 10번째 월척 붕어가 뜰망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 아침 밤새도록 붕어 입질이 없고 준치만 잡았는데 아침에 귀하게 나와준 10번째 월척 붕어 뭐 개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2cm가 나옵니다. 아, 참, 어렵게 운으로 잡은 월척 붕어. 뭐 밤새도록 입질 받는 것보다 이렇게 아침에 한번 들커덕 와준 녀석 뭐 반갑습니다. 이 반가운 녀석 고향으로 보내야겠죠. 야참이 맛에 낚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산란 전이고요. 자 이제 알도 품고 자 고향으로 가거라. 예,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금일 출조의 체크상 리스트. 첫 번째 살펴볼 것이요. 성가신 잡어 1위 준치가 야행성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에 성가신 잡어를 주관적인 입장에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검색창에 성가심 잡어를 치면은요, 한 2년 전에 올린 영상인데, 네, 2년 전에 이래 올린 영상인데, 만나고 싶은 어종은 장어와 뭐 소가리와 메기, 이 세 개 어종은 제가 잡으라고 생각하지 않고 붕어 낚시하면서 만나면 참 반가운 녀석이다. 그 외에는 참 성가신 녀석들인데요. 자, 10위가 잉어고요. 9위가 빠가빠가거리는 동작이라 그러죠. 마가사리. 그 다음에 8위가 가물치였고요. 7위가 징금이. 뭐 입질하면 징글, 머리에서 징글징글거립니다. 6위가 물방개. 이거는 뭐 입질이 완전 초대물 입질이죠. 헛방 헛방. 이보다 더 싫은 게 이제 외래어종 베스. 그 다음에 뭐 4위가 이제 블루길이겠죠. 이 블루길보다 더 싫은 3종 잡어가요. 이 3위가 바로 이 청거북입니다. 아, 청거북 이거 달려들면은요, 참 짜증 많이 납니다. 100% 이제 목줄을 끊어내야 되고요. 갈견이 윤광 폭격 이거 한번 경험하면은요, 사람 정말 코피 터지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싫은 잡어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 대망의 1위가 이 준치였습니다. 준치가 상당히 저에게는 성가신 잡어였는데요. 왜 준치가 싫으냐면은 뭐 다른 이유는 모르겠고요. 손에 만지면은 비릉내가 가장 오래 남습니다. 아마 민물 어종 중에서 점액과 이 비릉내가 가장 심한 어종이 준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준치가 달라들면은요, 이게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이래 붓기 시작하면은 연달아 붓습니다. 갈견이처럼 뭐 융단 폭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띄엄띄엄 낚시를 포기도 하지 못할 만큼 쉬엄쉬엄 이래 붓는데요. 밤새도록 이게 참 상당히 피곤한 낚시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준치가 과연 야행성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출조였는데요. 밤에는 준치가 한 40 이상 되는 거 한 10마리 이상 예, 낚였습니다. 근데 낮에 이제 해가 뜨고 난 뒤에는 준치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 준치가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가 야행성인가, 아직 준치 낚시터에서 경험이 짧아서 그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경험 많은 조사님들이 과연 준치가 밤에 활동을 많이 하는가, 경험치가 축적되셨다면은 댓글로 이래 남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사항 리스트. 모든 악재의 황금 시간대가 아침장이다. 이날은 두 개의 악재가 있었죠. 음력 14일이었습니다. 달이 상당히 밝았고요. 두 번째는 다음날 비 예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 예보가 되어 있어서 비 오기 전날의 뭐 상황 상당히 좋지 않은 조건이었는데, 이럴 때는 시기가 기상을 앞서는 그러한 저수지에 출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좀 금요일날 늦게 출발했기에 대패기 편한 뭐 그러한 장소에서 낚시를 했고요. 분명 시기가 기상을 앞서는 그러한 조건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여러가지 뭐 악재의 극복의 시간, 아침에 8시에서 9시 사이 1시간 동안 3마리의 붕어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장을 제대로 받고 그 3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운이 좋게 올척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누적 조과가 이제 10마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3월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4월 제가 살고 있는 대구 경북권에서는요, 낚시는 4월달이 되어야 된다는 속설을 많이 합니다. 모든 저수지가 이제 4월이 돼야지 초록빛의 탁한 이 물색이 지나가고 참 정상적인 물색으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이 산란을 준비하는 붕어들의 입질이 더욱더 왕성해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가고 싶은 곳이 늘어나는 그러한 시기인데요. 4월달에도 부지런히 낚시를 다녀서
제가 낚시한 흔적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의 조행 일지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예,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